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명도와 비범출중한 명도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례 없이 태동하며 격변해가고 있는 2018년 세계가 커다란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의 시각이 바야흐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초점이 앞으로 다가온 소미 순회회담에 집중되고 있는 시기, 미 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와 그 일행이 5월 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 외무상 리영호 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 미 국무장관 일행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안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107 2018년 5월 9일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접견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따뜻이 맞이하시며 얼마 전 국무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미 국무장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그와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미 국무장관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담화를 하셨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조미 순회회담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면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만나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석상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의 순회 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현재 전 세계의 조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와 견해, 조미 순회회담과 관련한 양국 최고 지도부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앞으로 다가온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주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떼는 사변적인 만남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조미 순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한 절차와 방법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도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형이 아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해 줄 때 대한 미합중국 대통령의 공식 제기를 수락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특사를 실시하여 송환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영위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경미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신들의 평양 방문 기간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 주시었으며 오늘 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미 국무장관으로서 조미 순회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결심과 의지를 피력해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며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 따뜻이 바래오시었습니다.